이번에도 민간인이 나오거나 하진 않겠지. 아니 왜 여기에서 민간인이 나오냐고. 민간이 왜 이렇게 개판이야? 왜 이렇게 판을 치고 있어요? 야. 야. 최선을 다할게. 그럼 어디로 가야지? 아마 여기 근처일 거예요. 절 따라오세요. 아, 너무 수상한데. 봐요, 저기예요. 저 섬? 그래요, 저 섬엔 비밀기지가 있어요. 그곳이 저희 목적지죠. 보기엔 무인도 같지만 비밀기지가 있다는 거지. 와, 장기 팔릴 것 같은데. 그런데 문제는 저 섬에 어떻게 들어가지? 그건 생각해봐야겠는데요. 어, 저기 낚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좋아, 가서 물어보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시오. 신선한 물고기 좀 사시겠슈? 방금 잡아서 발딱거린다오. 저흰 물고기는 필요 없고 저 섬에 가고 싶을 뿐이에요. 그래요? 저 섬에 가고 싶다고요? 가서 뭔 일 하려고 그러셔? 중요한 임무를 수행 중이라 말씀드리긴 어렵네요. 뭐지, 이 미친놈은? 그렇구만요. 힘이 넘치는 건 좋지만 조심하쇼. 알겠슈. 내가 태워다 줄 테니까 소고비만 내쇼. 감사합니다. 제 친구한테 말하고 올게요. 성공이야. 수고비만 받고 데려다 주신대. 잘됐네요. 수고비는 드렸나요? 얘 지갑을 안 들고 와서 너한테 물어보려온 거야. 알겠어요. 꽉 잡고 있으쇼. 멀미가 나면 물에다 해결하시고 내 안에 닿으면 안 돼요. 그림 귀여운 거 무엇? 도착했쇼. 정말 고마워요. 여기 수고비예요. 아이고, 고맙쇼. 전 돌아갈 테니 두 분이서 좋은 시간 보내쇼. 좋은 시간?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글쎄. 이쪽으로 오세요. 숨으세요. 진짜 비밀기지가 있네? 여긴 경비가 삼엄하네요. 적에게 절대 발각돼선 안 돼요. 아니면 살해당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저 문을 보세요. 저기가 비밀기지의 유일한 출입구예요. 저희는 어떻게든 경비대를 따돌리거나 쓰러뜨려야 해요. 그건 너무 어렵겠는데. 우리 돌아가지 않을래? 안 돼요. 여기까지 와서 포기할 순 없어요. 이건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점점점. 알았어. 최선을 다해볼게. 자동저장중. 무슨 일이에요? 아니, 아무것도. 경비들이 그쪽을 보고 있어서 가지 못할 것 같다. 분명 들킬 거야. 평범한 나무. 특별한 건 없다. 문 앞은 경비원들이 지키고 있다. 저들을 처리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겠는데. 저기가 기지 입구예요. 저기를 통해서 지하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어떻게 들어갈지가 문젠데. 왼쪽도 있네요. 관역판. 사격 연습에 사용되는 것이다. 관역판. 낙엽 더미. 이걸로 위장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풀숲이다. 적들에게 몸을 숨길 수 있을 것 같다. 뭐야 이게. 이제 캔드. 평범한 나무. 특별한 건 없다. 왼쪽을 더 볼 수 있네요? 총이나 쏴볼까? 총소리가 주위를 끌었을 거야. 빨리 숨자. 무슨 소리지? 방금 총성을 들은 것 같은데. 경비원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자각했나 보군. 아무래도 없잖아. 뭐야 얘는. 경비원이 저기서 자고 있는데? 깨우지 않는 게 좋겠어. 갑자기 일어나면 어떡하죠? 잠이 깊이 든 것 같아. 나무에 뭔가 있는 것 같아. 하지만 저 경비원이 기대고 있어서 올라가긴 힘들겠어. 다른 방법 없을까? 아스바라시. 이런, 다시 한번 해봐야겠어. 좋아! 완벽해! 도전과제 달성 안 됐어요. 까비. 이게 뭔진 모르겠지만 뭔가 성취감 있네. 도청장치? 평범한 도청장치다. 왼쪽으로 더 갈 수 있네요. 네가 도청 낄 순 없고.
왜 다 대머리야! 대나무 선반. 맑은 강이다. 저기 경비원 둘이 얘기하고 있어. 근데 너무 멀어서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네. 가까이서 들어보죠. 안 돼! 들켜버릴 거야. 그렇네요. 좋아. 여기서. 저 자식도 몰래 자고 있어. 돈도 똑같이 받는데 쟤는 맨날 잔단 말이지. 우린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교육시켜야 하는 거 아냐? 꿈도 꾸지 마. 저 녀석 보스랑 아는 사이래. 우리만 고통받을 거야. 젠장. 신발이라도 몰래 버려버릴까? 그건 안 돼. 소문에 제 발냄새로 코끼리를 죽였대. What the hell? 도대체 뭐하는 놈이야? 경비원의 신발을 벗길까요? 죽을 것 같은데? 그치. 사격장에다가 이거를 설치해놓고 함정을 까는 겁니다. 그리고 총을 쏘고 경비원 한 명을 이제 죽여. 죽여. 그냥 기절만 했네. 방치 방독면이다. 오케이. 나한테 딱 맞는 것 같아. 옷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이제 방독면을 썼으니까 신발을 벗기면 되는구나. 조심히 신발을 벗기자. 좋았어. 이번엔 양말을 천천히 벗기자. 냄새나는 양말. 방독면을 쓰고 있는데도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저한테 가까이 오지 마세요. 토할 것 같아요. 그래, 이쪽으로 오지 마. 갑자기 일어나면 어떡하죠? 좋아. 양말을 얻었어요. 이제 이거 가지고 뭐하지? 던져. 이 냄새나는 양말을 받아라! 와, 이게 뭐야! 어! 구! 구려! 으! 으악! 으악! 양말의 위력은 굉장했다. 힘을 제어할 수가 없군. 경비원 둘 다 기절했나봐요. 뭔가 쓸만한 걸 들고 있는지 볼까? 이 사람들 벨트가 없네? 정장인데 고무줄로 묶여있다. 고무줄? 고무줄 가지고 뭐하지? 뭐야! 헐! 야, 발 하나로 토양이 오염됐어! 아무도 시들었어요. 어째서일까요? 이건... 이 남자의 발냄새가 너무 심해서 주변이 다 썩어버린 거야? 발냄새는 정말 무서운 것이군. 아, 개 끔찍하다. 냄새에 물고기도 죽었다. 강이 오염되어 간다. 이 남자 발냄새가 굉장해. 나무가 썩어버렸어. 나뭇가지. 새 총을 쓸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합체. 고무줄 새 총. 돌멩이. 돌멩이가 어디 있을까? 돌멩이 없이 그냥 써보자고요. 어? 뭐야? 지가 알아서 또 어? 아, 이걸로 기절을 시킬 수 있다고? 겨우 이걸로 쓰러지다니 너무 약하잖아. 본인도 그걸 느끼네요. 자, 문을 들어가 봅시다. 와우, 패션. 문이 열렸다. 이 앞에 비밀 게이지가 있을 거예요. 준비됐어? 네, 준비됐어요. 들어가자. 복도가 엄청 긴데 이 길이 맞는 거지? 아마 맞을 거예요. 빨리 가죠. 왓? 여긴 어디야? 앞에 버튼 같은 게 있는데? 어디에 쓰는 거지? 와이어들도 많이 있어. 이건 엘리베이터예요. 저 버튼을 누르면 엘리베이터 작동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누른다. 네, 아마 지하기지로 통할 거예요. 그곳이 저희 목적지죠. 빨리 태엽을 찾아서 돌려야 해요. 눌렀다. 작동하기 시작했어. 기지에 침입자 발생. 기지에 침입자 발생. 경비원들은 빠르게 움직이십시오.
지금 당장 침입자를 제거하십시오. 이런, 저희 들켰나봐요. 피할 것도 없는데 이제 싸울 수밖에 없어. 또 슈팅인가? 이번에도 민간인이 나오거나 하진 않겠지? 아니 왜 여기에서 민간인이 나오냐고. 아이 몸빵이 단단한걸? 어이씨 깜짝이야. 맷집이 대단하군. 너 거의 톱니에서 뭐하니? 아 민간인씨 거기서 행복하세요. 그래요. 어? 아! 한 대 맞았어. 처음으로 한 대 맞았어요. 저 거의 다 내려왔다. 왜 이렇게 느려. 민간이 왜 이렇게 개판이에요. 왜 이렇게 판을 치고 있어요. 멈췄는데요 이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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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직도? 굉장히 끈을 놓아서는 안 되는구만. 집중. 다시 놀래라. 쏠 뻔했네. 아 저 고양이 성가셔 좀 가. 얘 왜 자꾸 돌아다녀 이씨. 전부 처리했어. 신부장 괜찮아? 전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거! 저게 뭐야! 와 진짜 태엽장치가 있네. 와... 저 모든 말이 다 사실이라는 게 믿기지가 않아. 이건 엄청 큰 시계 태엽이다! 네, 이게 자전속도를 조절하는 장치겠죠? 저걸 돌리기만 하면 속도가 변할 거예요. 돌린다고? 웅장하지 마! 저렇게 큰 걸 어떻게 돌려! 차가 이만한데. 아래 컴퓨터가 있잖아요. 아! 누구야? 누구냐고? 내 이름은 올드빈. 이곳의 관리자지. 내 부하들을 죽이셨겠다. 정말 잘했어요. 너 무슨 짓을 하려고? 그건 내가 할 말이야. 이유도 없이 침입해놓고서. 우린 지구를 구하러 왔다. 우린 지구의 자전속도를 바꿔서 운석 충돌을 피할 거라고! 운석 충돌? 그런 얘긴 못 들었는데. 잘 두드려와서 해집어 놨겠다. 설명 따위 집어치워! 너희들은 여기서 죽는다! 이런, 싸울 수밖에 없겠어. 덤벼라! 어떻게 싸울 건데? 왔다. 왔다. 저기요? 인간의 범주를 넘어선? 약점이야? 아. 아, 탄막이 왜 애기야! 아. 더 하우스 오버로데드 같은 느낌이군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 무서워. 어, 커지는 거 무서워요. 아니 왜 탄막이 애기냐고. 난 그렇게 잔인한 사람이 아닌데. 이 죄책감. 오 빠른 전개 감사드립니다. 오케이 됐어. 역시 초인도 별거 아니군. 만인의 공통 약점. 어떻게 이런 일이. 내가 싸움에서 지다니. 내가 뭐 자꾸 보다 약하다니. 신부장 지금이야. 가서 태엽을 돌려. 네. 왜 여기에 온 거야. 무슨 짓을 하려는 거냐고. 이미 말했을 텐데 우린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온 거라고. 운석이 충돌하는 걸 막아야 한단 말이야. 이런 빠가. 뭐라고? 우리의 목표는 지구를 지키는 걸. 하지만 최근에 운석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없었어.
너희가 대체 뭘 하려는 건지 모르겠다고. 거짓말, 분명 떨어진다고 했어. 내가 거짓말해서 뭐 하겠어. 세상에서 제일 악당같이 생겼는데. 으아! 태엽이 돌아간다. 저렇게 큰 게 돌아간다니. 돌리면 안 돼! 신부장! 다 잘 되고 있는 거지? 신부장! 잘 안 들려? 신부장! 어떻게 됐어? 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어? 신부장, 왜 울고 있어? 불안하게. 무슨 일이야? 으아악. 갑자기 왜 그래? 하악하악. 뭐야? 왜 울고 있는 거야? 어디 아픈 거야? 저는 그게 너무 행복해요. 어? 무슨 의미야? 사실 지구에 떨어지는 운석 따윈 없단 말이죠. 제가 여기 온 목적은 정반대. 그게 무슨 소리야? 우왓! 무슨 일 일어나는 거야? 운석을 불러들이고 있네? 무서워, 누가 나 좀 구해줘! 으아! 이게 무슨 일이야? 올드빈이 착한 편이었다니 이럴 수가. 신부장, 이게 어떻게... 어떻게 된 거야? 전부 제 작품이죠. 지구로 오는 운석 따윈 없었어요. 하지만 제가 태엽을 돌려 운석에 맞도록 조정한 거예요. 어때요? 멋지지 않나요? 이 세상은 이제 끝이에요. 너무 행복해. 내 꿈이 드디어 이루어졌어. 난 이 세상이 너무 싫어. 죽어 버려. 어째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별 이유는 아니에요. 그냥 제 마음에 안 들었을 뿐. 난 식물도 동물도 이 세상 모든 사람도 증오해요. 내 손으로 파괴하는 이 순간만을 바래왔어요. 아니야. 사실이 아니라고 말해줘. 이 세상을 함께 구하겠다고, 그리고 나와 함께 있겠다고 말했잖아. 신부장? 나를 더 이상 신부장이라고 부르지 마. 토가 나올 것 같아. 누가 너 같은 오타쿠랑 같이 있고 싶겠어? 거울을 좀 봐봐. 기분 나쁘게. 넌 그냥 이용당했을 뿐이야. 바보. 아니야, 아니라고. 저 여자 완전히 미쳤군. 이봐 너, 그만 울어. 아, 갑자기 왜 때리세요? 너 이번에야말로 진짜 지구를 구할 차례다. 얼시티 703 시간 조정기. 이름 그대로 시간을 조종하는 장치지. 시간을 멈출 순 없고 과거로 돌아갈 수만 있다. 내가 뭘 말하려는지 알겠지? 아니요. 아씨, 과거로 돌아가서 저 미친 여자를 막으라고. 세상을 구하는 거다. 할 수 있겠지? 어떻게 멈추죠? 너한테 달렸지. 이 세상을 구할 수 있는 건 너 하나뿐이야. 최선을 다해볼게요. 아니, 올드빈 씨가 누르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부탁한다. 준비됐으면 위에 있는 버튼을 눌러. 준비됐어요. 제가 어렵게 구한 여자친구인데. 아야, 머리 아파. 여긴 어디지? 아 그래, 편의점으로 돌아온 건가? 아, 내가 시간을 거슬러 올라왔어. 돌아온 거야. 그 말은 즉 신부장이 곧 나타난단 거겠지? 신부장 역시 나왔어. 진짜 과거로 돌아온 거야. 우리가 처음 만난 장소. 향수가 느껴지는데? 잠깐만, 그리워하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 이 세상을 구해야 한다고. 구하지 못하면 인류는 멸망할 거야. 하지만 어떻게 막아야지? 이런, 저번같이 나를 바라보고 있어.
어떻게 해야지? 이럴 땐 저장. 15장이 바로 앞에 있는데 아무것도 못하겠어. 어떻게 해야만. 잠깐. 전등이 떨어진다! 아무것도 하지마! 내가 지구를 구했다. 전 인류를 구한 거야. 나는 정의 그 자체이자 모두의 희망이다. 내가 사는 곳을 부수는 건 누구라도 용서 못해. 사랑이 뭔데? 그런 건 필요 없어. 사실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이런 오타쿠를 사랑해줄 사람이 있을 리가 없지. 나는 세계를 구한다는 사명을 잃었다. 내 이름은 플레임. 이렇게 해서 내 이야기는 끝난다. 아하! 구세주 오타쿠. 뭐지? 진엔딩이 아닌가봐. 찝찝해. 뭐지? 진짜 뭐지? 뭘까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나는 꿈을 꾸었다. 그럼 진짜 슬프겠다. 살려야 돼? 왜 살려야 되지? 이런 쓰레기 같은 여자를. 이번엔 진짜 반하게 만드는 건가? 나를 정말 반하게 해서 세상을 파괴시키고 싶지 않게. 내가 왜 그녀를 구했는지 모르겠다. 왜 다시 여행에 함께한 건지도 모르겠다. 왜 내가 이런 실수를 저지르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난 후회하지 않는다. 날 싫어하는 걸 알고 있어. 나한테 거짓말하는 것도 알고 있어. 신분장의 이름조차 몰라. 하지만 난 사랑에 빠져버렸는걸. 세상이 멸망한다고? 그래서 뭐? 사랑하는 사람과 세계를 파괴한다니. 이렇게 로맨틱한 일이 있을까? 미친 거야? 봐, 이게 세상의 끝이야. 모든 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야. 운석 파편들은 아직도 떨어지고 있어. 우리 죽을지도 모르겠네. 그거 알아? 응? 난 네가 세상을 파괴할 거란 걸 알고 있었어. 그런데도 난 네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준 거야. 무릎표 무릎표 무릎표. 왜 날 도와준 건데? 그건 내가 너한테 반했거든. 그래서 네가 뭘 하든지 너랑 같이 있을 거야. 우리가 함께 있는 동안은 말이야. 지금 고백하는 거야? 맞아. 생각 좀 해볼까? 좋아, 그 고백 받아줄게. 정말로? 그래, 난 널 좋아하진 않지만 이 최후의 순간만큼은 같이 운석을 맞을 사람 정도는 있어도 좋지 않을까 해서. 그럼 키스해도 돼? 어? 안 돼? 안 된다고 말 안 했어. 그 말은 된다고? 눈 감아봐. 넵. 진심 샤발. 이게 진엔딩이야? 아 진짜 이게 끝이에요? 아니 엔딩 크레딧이 빨리 안 올라가는데? 야 아 아 키오 제작진일 때부터 내가 알아봤었어야 됐어. 제작자 나와 머리 박아. 아아 얘네 왜 게임 다 잘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이러냐? 이게 최선이었습니까? 아 진엔딩이 3개예요? 엔딩이 더 있나 보네. 오케이 한번 찾아봅시다. 어차피 모든 선택지 다 해보려고 했으니까. 세상보다 사랑. 아 여기 젖어있는 애가 신부짱이고 얘가 왕따를 당하는 거를 은연중에 이렇게 표현을 한 거구나. 아니 그리고 진짜 엔딩 개수 개많은데? 아 자 이제 처음부터 다시 플레이를 하면서 모든 선택지를 다 볼게요. 아니 물론 못 볼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뭐야 챕터 바로 가기가 생겼. 우주선 용사해수? 일단 내가 봤을 때는요 여러분 이 새 게임을 눌렀을 때 챕터 바로 가기가 카페부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선택지들은 다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 뭐지 인터넷에서 만난다고 했던 그 여자 있잖아. 아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그냥 다 보자. 아 여기서부터네. 딱 여기서부터네. 인터넷 만남녀 여기에서 빠르게 저장을 하고 다른 모든 선택지를 다 먹어보자고. 자 우리 라이스롤이랑 불고기 덮밥 해봤죠? 반응 다 똑같고 쌀국수. 망했죠? 건담 좋아해? 역시나 똑같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잘 가. 이거 뭘 하든 똑같은 거 아닐까? 마파도. 나 잘생긴 거 같아? 왜 아무 말도 안 해? 우와 너무 맛있어. 잘 가. 아 기다리는지 감을 믿는지에서 갈리는 거 아님? 아 그건가? 아니야 음식도 맞는 거를 고르고 세 개의 선택지에서도 맞는 거를 고르고 거기에서 대기를 해봐야지 나오는 것 같아요. 자 맨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웨이메이가 돌아오길 기다린다 해봅시다. 죽었어? 난 메이를 믿고 있어. 그렇게 갑자기 떠날 리가 없지. 나는 계속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렸다. 그렇게 지나온 시간만이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메이 나 아직 기다리고 있어. 아아 기다리고 있어 메이. 기다리고 있다고. 자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오케이 다 봤다. 이렇게 되니까 또 욕심 생겨가지고 감을 믿기도 해봐야 되나? 아니야 근데 감을 믿으면은 얘가 바로 일어나요. 아무거나 눌러서. 자 봐봐 여기서 내가 감을 믿어 그러면은 돌아오지 않는 거구나. 그래 전에 만났던 여자들이랑 똑같아. 이렇게 된다고. 자 여기에서의 선택지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무조건 헤어져요. 무조건 헤어지고 이 황금 드라이브를 내가 쓴 적이 없거든? 키오의 사운드 트랙은 썼고 비밀 편지는 도대체 왜 있는 건지 모르겠고 돈이 부족하신 것 같은데요. 말 나온 김에 게임 공략집 좀 사보자 야. 이렇게 이렇게 사면 되지 않을까? 감사합니다. 도전과제 달성 로얄 팬 고백하자. 좋아해! 내가 남자친구가 되어줄까? 좋아요. 사랑이란 건 정말로 이상하다. 그건 언제 올지 알 수도 없지만 언제 떠나갈지도 모르는 것이다. 내가 아는 것은 고작 사랑이 왔을 때 멈출 수 없다는 것이다. 그걸 사랑이라고 깨닫는 순간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스스로 알게 될 것이다. 아이 갑작스러운 사랑. 미친 거 아니야? 야! 나 큰 깨달음을 얻었어. 야, 갤러리에서 빈 공간이 많은 건 내가 그만큼 루트를 잘 탔다는 거야. 헛짓거리 안 하고 내가 스트레이트로 잘 깼단 얘기지. 프로그래머라고 소개한다. 안녕 난 프로그래머야. 취미로 코딩을 하지. 코딩하다 어려운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봐도 돼. 와 정말 미쳤다. 대화 내용 망했다. 더 어색해졌어.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걸. 스킬 어떻게 하지? 아무것도 하지 말자. 뭐지? 어? 너 괜찮은 거야? 저 갑자기 어지러워서
으아! 피가 나잖아! 이봐, 괜찮은 거야? 의식이 없어. 어떻게 해야 하지? 누가 119좀 불러주세요! 네, 네. 앰뷸런스 사이렌 소리. 선생님, 이게 괜찮은 건가요? 지금 상태는 어때요? 이미 사망하셨습니다. 네? 혹시 친구나 친척 되시나요? 아니요, 전 잘 모르는 앤데. 어떻게 전등에 맞게 된 거죠? 저한테 묻지 마세요. 전 아무것도 몰라요. 왜 이리 떨고 계시죠?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전 몰라요. 가게 주인한테나 물어봐요. 저 가볼게요. 저기 잠시만요. 으악! 뭐야? 장난해? 조금 불쌍하네. 내가 재빨리 움직였다면 살았을지도 모르지만 말이야 쉽지. 마리아, I'm bad, 마리. 그 전등이 날 쳤으면 내가 죽었을걸? 잊어버리자. 지금 기분이 좋지 않아. 좀 쉬는 게 좋겠어. 그래, 적당한 장소가 있지. 뭐, 잠깐만요. 이 상태로 스토리가 진행이 된다고? 자, 인생 2회차. 뭔가 많이 이상한데요. 일단은 2번 슬롯으로 세이브를 하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갑자기 저리 꺼져! 오케이. 저번에 못 봤던 것도 있잖아요, 우리. 자, 여기에서도 말을 우리가 제대로 못 걸고 그냥 끝나버렸었단 말이에요. 와, 여기서 뭐하세요? 왜 방을 이렇게 꾸며놨어요? 나 목마르니까 말 걸지 말아줄래? 마실 게 좀 필요해. 먹을 거. 무슨 모양인지 감도 못 잡겠다. 커피인가? 무섭게 생긴 조각상이다. 양초. 양초는 왜 켜놓으신 거예요? 아, 알았다. 이 방엔 형광등이 없군요. 아! 아! 똥을 싸지르고 있는 장면이네. 아, 이게 코인을 무조건 두 개만 모으면 되는구나. 여기 사람 머리에도 코인이 있고, 이 상자에도 코인이 있고, 여기에도 코인이 없네. 난 코인이 두 개가 다 모이면 사라질 줄 알았거든. 아, 편의점에서 물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네, 물을. 아, 물을. 물을. 말 나온 김에 게임 공략집도 같이 사자. 자, 이제 물을 사왔을게. 물을 먹여봅시다. 여기 있어요, 물. 와, 고마워. 마이클은 물을 마셨다. 좋아서, 목 죽이는데 물만한 게 없다니까. 나도 물 한 잔 마셔야겠다. 요즘 젊은 애들은 음료수 같은 걸 마시던데 몸에 안 좋아. 아무튼 플레임, 잠깐 나 좀 도와줄래? 무슨 일인데요? 아래 부서진 개인기가 있을 거야. 빨리 고쳐놔야 하는데 내가 일제 드라이버를 에어컨 고치다가 잃어버렸거든. 시간 남으면 그거 찾는 거 좀 도와줄래? 문제 없죠. 여기 뭐야? 아유, 십자 드라이버야? 에어컨 가서 고쳐야죠. 아, 내가 직접 가서 고치는 건가? 어! 이제 에어컨에 닿을 수 있겠어. 바로 찾았네? 일자 드라이버 날. 어, 여기요. 일자 드라이버 날을 넘길까요? 에? 왜 물어봐? 아니, 뭐지? 어? 바꿀 수 있는데? 아니,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냥 부서진 게임기에다가 내가 이걸 직접 사용해보는 거야. 어? 아, 이거 하나가 십자구나! 아, 진짜 미쳤다, 게임. 아, 파면 팔수록 이게 진짜. 뭐야, 이거. 지갑. 뭐야, 이 지갑은. 내 지갑이야, 이거? 아, 처음 봤어.
귀엽고 뭐라고? 귀엽고 강한 남자야? 너무 봤다. 보조 배터리. 와, 여기에 보조 배터리가 딱 맞네? 에? 어! 어, 어떡하지? 야, 이 게임 진짜 개재밌어! 무슨 일이야? 어, 갑자기 뭔가 폭발했어. 하필사 내가 여길 날려버린 거야? 불이야! 도망쳐! 문이 열리질 않아. 아까 폭발로 막혔나봐. 다른 탈출구를 찾아야겠어. 와, 대박이다, 이거. 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갓겜인데? 불타는 오타쿠 친구들. 트윈테일한 소녀는 죽어버렸다. 와, 완전 망가지기 전에 한 판만 할까? 아니야. 이 미친 연기가 뿜어져 나온다. 쓰레기 봉투는 그대로다. 불이 너무 거세서 소화기 쪽으로 못 가겠어. 지금은 이런 거 볼 시간이 없어. 마이클! 뭔가 잘못됐어요! 뭐야, 아래층이 소란스러운데? 1층에 불이 났어요. 뭐? 도망치자! 1층 문은 불 때문에 막혔어요. 그래서 2층 창문으로 뛰어내리려고 왔죠. 뭐? 2층 창문은 막아놔서 열 수가 없어! 뭔가 부술만한 걸 찾죠? 안 돼, 이거. 이거 방탄유리야! 네? 왜 여길 방탄유리로 하신 거예요? 그런 건 얘기하고 있을 시간이 아니잖아! 그래서, 다른 손님들은 어떻게 되지? 다 죽었어요! 뭐라고? 이제 어쩌면 좋죠? 다 죽는 걸 기다려야 하나요? 한 가지 방법이 있어. 뭔데요? 사실 난 사람을 이 세계로 전이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뭐라고요? 하지만 한 번에 한 사람씩 밖에 못 가. 넌 나보단 젊고 힘도 좋으니까 네가 가야겠다. 이 세계에 가서 뭘 어쩌는데요? 거기에 분명 우리를 살릴 유물이 있을 거야. 그걸 얻자마자 돌아와서 우리를 살리면 돼. 난 너한테 달렸어. 네? 도대체 그게 뭔데요? 여기서의 10분은 이 세계 100년과 같아. 유물을 찾아올 시간은 충분할 거다. 설명을 충분히 해주셔야죠! 이건 뭐 게임이 5분을 예측할 수가 없네. 와, 진짜. 진짜 이 세계로 넘어올 줄 진짜 꿈에도 생각 못했다. 뭐야, 여긴 어디지? 설마 내가 진짜로 이 세계에 도착한 거야? 진짜로? 이 세계라는 게 실제로 있었구나. 아니, 충격받을 것도 없지. 요즘 이세계물 애니 엄청 많잖아. 그러니까요. 요즘 뭐만 하면 이세계던데? 한 명의 오타쿠로서 이런 상황쯤은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야. 그냥 보통 이세계로 넘어가면은 특수한 능력 하나씩 들고 가지 않나? 아니야, 난이도는 쉬워야 할 것 같아. 에? 몬스터가 나타났다. 아하, 처음이라 약한 몸이 나오는구나. 담배 봐라. 어? 갑자기 수가 늘어났어. 상황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은데.